화롱뱅에서 마지막으로 호찌민 생가 주석궁을 방문합니다. 주석궁을 방문하면서 우리 가이드는 소련의 레닌과 중국의 마오쩌둥, 북한의 김일성, 베트남의 호찌민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호찌민에 대한 그 공산주의에 대한 설명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이고 베트남의 민족의 영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찌민에 대한 그 설명은 우리 한국군이 60년대 후반에 약 3만 명이 파병을 했고 또 여기서 목숨을 잃은 장병들이 약 5천 명이 넘습니다. 호찌민이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사회주의자고 또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라 이렇게 설명을 듣고 우리는 그동안 한쪽 말만 듣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는 데에서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호찌민은 정말 위대한 베트남의 독립혁명가다 결론을 이렇게 얻고 오늘 여행이 가장 유익한 여행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호찌민 뭡니까? 호찌민 있는 데를 갑니다. 호찌민 모르죠? 베트남의 혁명가 한국의 김북 간단히 얘기했어. 생가? 생가라고는 아니고 호찌민 뭐 유해가 있는데 거기 가는 것 같은데 살았었던 곳? 한국 같으면은 청와대 뭐 이렇게 되겠죠. 일단 뭐 그렇게 갑니다. 제가 미국이 지원하는 자유월남, 말이 자유월남이지 관료들은 엄청나게 부패했고 그렇다고 합니다. 월남 국민들은 독립을 하기 위해서 게릴라전을 했다고 하죠. 그 게릴라전을 한 그 월남 국민들을 배트공이라고 이렇게 말했고 미국에 반대하면 배트공. 우리 한국도 미국에 나쁜 말을 하면 빨갱이라고 이렇게 말했고 빨갱이 배트공 빨갱이. 핸들이 저렇게 얇았어요. 프로페서의 레닌, 그걸 이제 실제 실행한 사람. 아, 이 연못은 호치민이 여기 이제 주석으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를 특히 연못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원래 자연호수인데 호치민이 유일하게 했던 게 이곳에서 물고기 다 잡고 내가 다 잡아.
비가 지금 올 것 같아서 지금 빠른 속도로 너무 베트남 날씨는 뭐 갑자기 퍼붓는 통이. 선생님 뭐가 찍고 얼른 가라.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베트남 갑자기 비가 내려서 이게 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얼마나 사람이 들어왔어.